저는 1989년에 태어났어요. 제 한국 이름은 김진아이고요. 그리고 영어 이름은 진아 김. 그래서 똑같아요. 제 이름의 의미는 복이 있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왼쪽 얼굴이랑 오른쪽 얼굴이 진짜 생긴 게 달라요. 그래서 항상 사진 찍을 때 이 각도로 찍고 이 각도에서는 좀 약간 괜찮게 나오는데 오른쪽 되게 다르게 생겼어. 좀 다르게 생겼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저도 제 성격을 잘 모르겠는 게 어쩔 때 보면 되게 밝고 막 사교적인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소심해요. 제가 지난번 그 학교에서 인터뷰한 그런 비디오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아직 대학생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몇 개월 전에 졸업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빡쳤을 때 요즘 힙합 노래 되게 많이 들어요. 짜증나! 제가 술을 진짜 못 마셔요. 그래가지고 맥주 두 잔? 그거 마시면 거의 끝이에요. 여름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저는 강아지 두 마리랑 거북이 두 마리, 또 붕어 두 마리, 새 여섯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밝은 날씨보다 약간 이렇게 어두운 날씨가 좋아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주방에서 많이 찍는 이유가 왜냐면 저희 집이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주방에서가 제일 얼굴이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방에서 많이 찍어요. 6년 전에 사실 제 온라인샵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걸 하면서 제가 얼마나 나에 대해 내가 잘 모르고 있었나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중국계 의류 회사인 듀이어라는 곳에서 한국팀의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약간 귀여운 애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 술 취하면 그냥 토라고 자요. 지금 이거는 제 머리가 아니고 여기 검은 부분만 제 머리예요. 요즘 스냅챗 하는 재미에 완전 푹 빠졌어요. 제 스냅챗 is 지나 김. 그러니까 등록 많이 해주시고. 제가 사실 웹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운동을 진짜 못해요. 저는 초콜릿이랑 치즈 들어간 음식 진짜 좋아요. 10년 전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을 즐겨 읽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그래야 잠이 잘 와요. 제 영상 찍을 때 캐논 키스 X5랑 캐논 빅시아 미니 X 이거 두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중학교 때 저는 등산부였습니다. 저 키는 151cm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앨범입니다. 그리고 저 네, 서클렌즈 끼는 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되게 못생겼다 아니면 뭐 가짜 같다. 네, 제 유튜브에 달리는 악플 다 읽어요. 네. 회를 가면은 보통 스무디나 딸기 주스 네, 이런 거 많이 시켜요. 제 목소리 원래 되게 커요. 제가 항상 되고 싶은 거 꿈이 늘 변했어요. 그 옛날에 캐릭터 디자이너 되고 싶었고 웹 디자이너 되고 싶었고 선생님 되고 싶었고 영화 감독도 되고 싶었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잠이 진짜 많아서 잠을 한번 자면은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이렇게 되게 많이 자요. 사진 찍을 때 약간 표정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가끔 보면은 되게 어색하게 웃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제 방은 항상 이렇게 더러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 오히려 좀 마음에 안정이 되는 타입이랄까요? 저는 혼자 되게 취미가 많아서 혼자 있다고 해서 되게 심심해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웃음소리가 되게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약간 염소같이 웃는 것 같아요. 여행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 일본 이렇게 다섯 국가를 가봤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는 제님, Close at Encounters의 제님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 10년 된 것 같은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저는 영문학과하고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두 개의 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제 유튜브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TV로 연결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도 TV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빠 잘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잘났다? 라는 그런 우월감에 차 있는 사람? 너무 싫어요.
스키니즘 같은 거 잘 안 입어요. 요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시작해가지고 좀 근육을 만들고 있는데 요즘 팔 근육 좀 생겼어요. 근육 보이죠? 와우. 오 장난 아닌데? 오 대박. 아, 요즘 네일 아트에 되게 흥미가 많아가지고 젤 네일 아트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만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할 수 있어요.